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국자 여러분, 보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애국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마 여러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최근에 정치 분위기 정말 싫으실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때는 이미 총선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보수 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이나 좌익만 번창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는 날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더 떠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겁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제가 또 올리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소수처럼 보이고 좌익 또는 좌파가 다수파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모든 민주국가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자칫하면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 좌파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파괴한다. 또 좌파는 항상 그 본질상 민주주의를 과잉되게 가져가려고 하는 또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광장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소위 군중의 직물성 또는 군중주의 또는 민중주의 민중에 의한 지배를 굉장히 디폴트 값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수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민주주의도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권리에 맞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수와 좌파의 차이입니다. 쟤들은 왜 권리는 유지하려고 하면서 책임은 안 진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좌파가 득세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느끼는 것은 보수들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그 좌파를 득세시키고 보수를 위축시킨 것은 보수 그 자체입니다. 보수가 잘못된 겁니다. 검찰 권력, 공권력의 정권 이렇게 들어도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과 정부의 대표가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당과 정부의 대표가 다 검찰입니다. 또 그들이 한 명씩 데리고 있는 비서라든가 또는 부하들은 모두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 나라 국권을 틀어쥐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쫓아내고 유승민 출마 못하게 하고 나경원도 금지시키고 직속 부하들로 대표를 만들고 해온 것이 지금까지 2년 동안에 한것 전부입니다. 2년 동안 개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노동개혁 겉돌고 있죠. 연금개혁은 아주 뭐 대나마나 뭐 강간무소식입니다. 최근에 의정개혁은 보수가 나서가지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조국이 돌아오고 이재명도 큰소리 했죠.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들은 느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조국 같은 자를 지도자로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전라도는 조국이 일당이 되느냐. 그 범죄자가 이렇게 흥분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한동훈도 조사하면 더 나올 거다.
그런데 뭐 한동훈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 뼈 아프죠. 야, 한동훈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 그 유죄 확정받은 건 아니잖아. 해봐야 알지. 그래서 한동훈 특검하자. 이게 지금 조국의 일성이잖아요. 조국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한동훈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요. 김건희 여사 범죄는 이미 확정 상태입니다. 근데 명품백 받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똑같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똑같습니다. 조국, 이재명 그 문제는 쌤쌤입니다. 빼고 얘기하자 이런 거거든요. 한동훈은 증거를 감추고 아이폰 번호 24자리 만들어서 자료를 숨겼습니다. 24자리의 비밀번호. ABCD, EFG, HIJK, LMN.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비밀번호, 24자리. 가나다라 마바사자 차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규재 홍길동 인걱정.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조사를 면했습니다. 거부했죠. 그 대표를 국법 질서를 지키는 대표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왜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까? 요 조선일보가 앞장서길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지. 그거는 덕들끼리 얘기고 이런 거. 바로 그랬놓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시 설치고 조국이 다시 설치고 세상이 뒤집혀 가는 겁니다. 그럼 보수 지지자들은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윤석열 뽑아서 물개 박수 치고 한동훈 물개 박수 치고 무조건 우리 편에 옳다. 그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물개 박수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제가 광주와 대구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대구는 당에서 시키는 대로 찍고 저쪽에서는 광주에서 시키는 대로 당이 움직입니다. 지금 보세요. 광주에서 조원진이 딱 밀어 올리니까 중앙민주당에서 끽 소리 안 하고 협력 안 하잖아요. 노무현도 그랬습니다. 광주에서 노무현을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처져 있던 노무현을 전국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광주가 지시하고 민주당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구는 국힘당에서 정해서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하나 잘못 리더를 정하면 보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안 망합니다. 왜? 단단합니다. 왜? 광주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지금 한동훈을 밀어놓고, 야, 안 되겠다. 날이 갈수록 한동훈은 이상하게 싫다. 그런 게 일반인들의 반응이거든요. 그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보수는 지금 보수가 안 바뀌고는 국민을 설득을 못 합니다. 왜? 보수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보수 할배들을 만나면 4.15 부정선거 얘기합니다. 빨갱이 얘기합니다. 간첩 얘기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합니다. 4.15 부정선거 얘기는 원래 김어준이가 더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서 굉장했거든요. 하필이면 박근혜가 왜 박근혜 대통령 51.6% 얻었습니다. 그 좌익들이 볼 때는, 이야, 정말 보수 저 국가기관, 국정원 이런 걸 장악하고 거기서 5.16을 찍었다. 5.16을 목표 숫자로 찍었다.
하필이면, 제가 욕을 한 번을 할게요. 하필이면 저 개자식들이 5.16을 찍는다는 말이냐. 숫자를 조작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진보 좌익들이 말도 못하는 분노를 가졌던 웃기는 분노죠. 지금 그거를 우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자 개표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신이 밖으로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조작한다. 그게 김어준이 논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파가 얘기하는 그런 4.15 부정선거처럼 하려고 하면 투표지를 만들었다 넣었다 수만 명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수만 명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광주에 5.18에 북한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갔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만 명이 움직여서 안개처럼 스며들어가지고 그 안개처럼 전국에 있는 투표소, 보관소를 정말 비밀리에 스며들어가지고 바람처럼 빠져나가야 됩니다. 600명의 북한 간첩, 무장 간첩들이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광주에서 선동도 마음대로 하고 총질도 마음대로 한 다음에 바람처럼 안개처럼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부정선거 자체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에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됩니다. 왜? 조작 때문에 진 거지. 우리는 안 짓다. 즉 패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패배한 적이 없는데 왜이 모양입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다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아닙니다. 모든 여론조사도 조작하고 다 그렇게 할거한 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저렇게 몰려 있습니까? 또 조작하면 그만인데. 그건 본인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보수가 빨갱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람만 보면 부정선거를 떠드는 동안에 대한민국 보수는 언제나 패배자가 될 겁니다. 왜? 젊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입만 열면 빨갱이고 얘기도 안 해줍니다. 말도 안 붙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무너지는 겁니다. 보수가 공부가 안돼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합니다. 권성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권성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파 득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조금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민주당 애들은 가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지 마세요. 쟤들은 남미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리석지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모자라지만 선택해 주세요라고 권성동이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성동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네가 왜 출마했니? 네보다 똑똑한 사람 보내지. 어리석다면서. 당신이 왜 출마했어? 현명한 사람 좀 보내지. 국힘당의 공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국힘당 공천은 공천을 끝나고 나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자들이 항의도 안 하는 당입니다. 왜? 전부 쳐다보고 충성하고 관계를 맺고 돈 주고 이런데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만 지금 공천을 신청하는 겁니다. 바보들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리석은 놈들을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바보 비슷한 놈만 공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린 저쪽으로 갈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조금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낫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조금 어리석은 놈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갖다 놨거든요. 권성동 의원님, 반성 좀 하십시오. 당신은 박근혜 3월 10일 날 그해 2017년 3월 10일 날 당신이 울며 징징 짜면서 박근혜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그 법정에 내가 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이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당신하고 몇 명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또 데리고 왔죠. 그 어리석은 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방향이 다른 자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러니 윤석열을 밀으라고?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인간 같으니라고. 국힘당에는 정말 무서운 검찰의 이미지, 쌈마이 경찰의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검찰당, 경찰당입니다. 그런 당 가지고 민주주의 하자는 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은 성령이 떠난 당입니다. 보수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패배하고 부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가 밝고 투명하고 즐거운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검찰, 경찰 이런 얼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빨갱이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 찍을 내야 찍을 수 없게 만드는 당이거든요. 국힘당은. 보수가 안 바뀌면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안 되잖아요. 시장경제가 뭔지 설명해 봐라.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해봐라. 못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우리 민주주의하고 민주당의 민주주의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봐요. 애국자 여러분. 그냥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우연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신의 애국자라고요? 당신이 진짜 보수라고요? 그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자유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유가 좋잖아. 왜 좋은지를 설명해 보세요. 왜 자유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는 동안에는 좌파가 디폴트 값입니다. 아프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쉬쉬하고 덮어놓고 있을 수는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